제가 그 어저께 어저께 그 친구랑 약속이 있었어요. 점심 약속이 그 동서울에서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그 지방에 살기 때문에 이제 동서울로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동서울에서 이제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갔죠. 동서울로 갔는데, 그, 좀 제가 일찍 갔어요. 일찍 가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하는 거죠. 거기 2층도 가보고 또 3층도 가보고 이랬어요. 3층도 이제 식당들이 좀 있고, 왜냐면 그 친구가 오면 이제, 먹을 때를 좀 알아놔야 되니까, 3층도 가고, 2층도 이제 식당들이 좀 있더라고요. 3층은 조금 한가하고 식당들이 있는데, 그 중국집도 하나 있고, 만다린인가? 이랬 있더라고요. 중국집이 3층에 있고, 또 지하에도 있더라고요. 지하에 다이소라고 있고, 그 맞은편에 이제 또 중국집이 있어요. 중국집이니까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식집이 3층에도 있고, 또 2층에도 많이 있고, 1층에도 이제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1층, 2층, 3층 이제 운동도 할 겸, 그, 이제, 걸어 다니면서 이제, 일찍 갔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근데도 이제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층에 보니까 책방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독교 서점이라고, 두란노, 두란노 서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두란노 서점. 에 기독교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갔죠. 한 11시 됐나? 11시 한반 됐나? 아니면. 들어가서 이제 책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잘돼 있더라고요. 그 서점이 아주 굉장히 잘돼 있고 깨끗하고. 그래서 이제 책을 이제 시간 때우기는 책이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제 감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감사에 대한 이렇게 책이 없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는 그 목사님이 쓰신 그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정광 목사님이가 쓰신 책인데 감사에 대해서 아주 잘 쓰셨어요. 그 책을 보면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그 이왕 왔으니까, 혹시 그 책이 있나, 이제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나, 그러면 이제 그 책을 뒤 이제 보면 되니까 아주 잘 쓰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렇게 들춰봅니다그 책을. 했더니 그 책은 이제 못 찾고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바로 어떤 오규한 목사님인가? 지금 생각한, 아, 근데 정확히 5환니그 목사님이 쓰신 그 책이 있어요. 감사의 뭐 7일 7일 기도가뭐 하여간 제목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좀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어 오려고 했는데 그그 그 뭐예요? 그 직원이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이렇게 새 책을 이렇게 핸드폰으로 막 이렇게 찍고 막 이러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안 찍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지금 제목을 모르겠네요. 제목을. 그, 하여간 그 감사에 대한 뭔데, 신간이에요. 아주 2019년도에 나온 책인데, 그 목사님이 프로필을 보니까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오셨구나. 그리고 또 영세대학교 그 연세대학교 안에 신학대학원이 있잖아요. 그 신학대학원을 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근데 아주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쓰셨는데, 잘 쓰셨어요. 그래서 그 책을 좀 보고. 그러다가, 감사에 대한 뭐가 없나 하면서, 이제, 저쪽으로 또 이게 물건 같은 걸이게 많이 팔더라고요. 무슨 책 말고도 또 이렇게 뭐, 무슨, 하여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렇게 초라든지, 뭐, 십자가,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그런 걸 이렇게 또 판매하는 게 있어요. 서점 안에.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가서 구경, 이렇게 가는데, 거기 감사, 감사일기라는 게쫙 있어요. 그 감사일기 노트라고 해가지고. 노트도 굉장히 종류가 많더라고요. 이거. 어떤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해 놓으신 건데, 그, 감사일기를 쓰는 건그 노트.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야, 이렇게 잘해놓으셨구나. 이 목사님들이. 감사일기를, 노트를 이렇게 종류별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감사일기, 우리가 쓰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근데 이걸, 이렇게 노트는 어떻게 이렇게 형식이 어떻게 돼 있나, 그 양식이. 이렇게 안을 들여다봤죠. 이거 어쩌건지. 종류가 많아가지고, 뭐, 그, 어떤 거는 요고, 어떤 거는 요고, 이렇게 양식이 다 틀려요. 근데 하여간, 목적은 감사기를 쓰자는 거거든요. 보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그 젊은 아가씨 둘이 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가 보다 했죠. 저는 그, 그, 거기, 초도 있고, 초 팔고, 뭐, 이렇게 조형물, 뭐, 이렇게, 십자가 같은 거, 이렇게 패는 게 있어요. 뭐 브로치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밑에 이렇게, 서점하고는 이제 분리되어 있는 거죠. 거의, 서점은 저쪽에 있고, 이쪽에, 노트는 이쪽에 있더라고요. 반대쪽에, 거기. 그렇게 그러니까 십자가 이렇게 팔고 이러는데, 초 팔고. 그 밑에 바로 이렇게 노트가 쪼로록 이렇게 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고 있는데, 아가씨 둘이 오, 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 그렇게 보고 있었죠. 노트를. 그랬더니, 제 옆으로 와요. 그러면서 그 노트를, 이게 뒤적뒤적 되는 거예요. 감사일기 노트를. 제 옆에서. 그래서 제가, 그, 나이 먹은 사람이 그 젊은 아가씨 옆에 있으면 불편해 하잖아요. 젊은 아가씨들이. 그래서 제가 옆으로 이제 한, 한 다섯 걸음 정도 옆으로 피해줬죠. 옆으로 피해주니까 이제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이제 공간이 생기니까. 그리고, 그리고 있는데 둘이서 무슨 이 러시아 말 비슷하게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그, 그, 몽골 말을 조금 옛날에 조금 들었어요.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몽골 말이 그 러시아 말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들려서 저는 맨 처음에 한국 아가씨들인 줄 알았죠. 젊은 아가씨들인 줄 알았더니 그렇게 러시아 말 비슷하게, 몽골 말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몽골 사람이냐고, 이렇게 제가 물었더니 아, 몽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네들 그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래요. 우즈베키스탄. 근데 얼굴은 한국 사람들 얼굴이랑 똑같아요. 아가씨들 얼굴이랑.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있었더니 그냥 고물만 하고 이렇게 있었더니 우리는 저기 고려인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고려인이에요. 그래서 고려인은 들어봤잖아요. 근데 자세하게는 모르죠. 그냥, 블라디보스톡인가. 이쪽 어디서 해가지고 스탈린이 뭐, 그, 강제 이주를 뭐,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시켰다는 그런 거는 알지만 그 관심이 없으니까 몰랐죠. 근데 고려인이에요. 그래서 고려인? 이렇게 이제 속으로 이렇게 그냥, 그래요? 그리고 있었더니, 저는 몽골 사람인 줄 알았, 몽골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랬어요. 몽골 사람들이 한국 사람하고 얼굴이 똑같거든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우즈베키스탄인데 여기 와서 이제 그 에, 유학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노트 이렇게 그 무슨 감사 이게 감사라는 거잘 아세요? 이랬더니 아, 잘 알지요? 이래요. 감사하면서 사는 거 중요하지요? 이래요. 그러서 근데 그 노트 안에 오프라인 프리가, 그, 감사하면 꼭 오프라인 프리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오프라인 프리가 이렇게 써놓은 글이 있어요. 그 노트, 거기에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어, 이 오프라인 프리, 이 사람이 이렇게 감사 일기를 많이 이렇게 잘쓴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알아요,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속으로. 오프라인 프리,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고려인인데, 제가 이제 좀 낮추, 낮게 본 거죠, 좀 이렇게. 모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저는. 고려인이고, 저기 중앙아시아 그쪽이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어떤 때 오프라인 프리 얘기하면 잘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했는데 아는 거예요 그 아가씨들이 오프라인 프리 알아요 이래요 미국의 그 저잖아요 이래요 그래서 어 어떻게 아냐고 그래요 그렇게 잘 알아요 그랬더니 알죠 그래요 그래서 오 어, 대단하시다고 내가 이제 이야기 했더니 어, 감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기는 그 오즈베키스탄의 이슬람인데 에 기독교 신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독교를 자기는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다른 거는, 다른 얘기들 을좀 했는데, 그건 그렇고, 깜짝 놀란 게, 감사에 대해서, 이 아가씨들이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 감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제는 감사라는 것이 하나의 이제, 에 예, 모르면 이제 바보가 되는 거죠, 모르면. 그런 사람들도 조금 우리가 모를 것이다 하는 그 응? 고려인 그런 사람들도 아는데, 우리가 이제 진짜 한국에 살면서 이렇게 이제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떠들고 있잖아요.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다 떠드는데, 모르면 이제 나만 손해고 바보가 된다. 이런 생각을 좀해 봤습니다. 아, 이제 감사가 감사라는 말이 이제 보편화가 됐구나. 어, 보편화가 된 단어예요, 이제. 어떤 뭐 일부 사람만 종교를 믿는 어떤 일부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완전히 감사라는 게 보편화가 됐고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이제 생활이 개선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구나. 알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